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 170만 아마노 분들한테 좀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요. 예, 희망을 그래도 걸어보는 거죠. 저도 승부를 걸어보는 겁니다.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개그맨 겸 가수 김철민 씨가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 복용 6개월 차 근황을 전했습니다. 김철민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항암제와 펜벤다졸을 복용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.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며 기적은 일어난다. 내 노래 제목 괜찮아처럼 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. 1994년 MBC 5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철민 씨는 지난해 8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그 후 김철민 씨는 지난해 9월 개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이용한 치료에 도전했습니다. 그리고 그해 12월 검사서를 공개하며 폐, 뼈는 지난 10월에 검사한 것과 변함없었고 피검사, 암수치, 간수치, 콩팥 기능 등 정상으로 나왔다며 펜벤다졸을 먹은 후 종양 표시자 수치가 200 정도 낮아졌고 희망이 보이는 듯하다고 검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. 지난 2월에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뇌 MRI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. 오늘 하루가 선물이다 라고 심경을 전한 바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펜벤다졸을 암치료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. 식약처는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사람이 아닌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라며 오히려 간종양을 촉진시키는 동물실험 결과 등 상반된 보고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흡수율이 낮은 항암제는 효과도 적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용량을 복용할 경우 용량 증가에 따라 독성도 증가하게 된다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어 구충효과를 나타내는 낮은 용량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항암효과를 위해서는 고용량, 장기간 투여해야 하므로 혈액과 신경, 간 등의 심각한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. 말기고요.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뭐 마약 배치 정도 진통 그런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근데 저한테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. 일단 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도 도전한 거고 또 그런데 저한테 다행히 그게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항암 치료제 타그리스하고 구충제 두 가지 다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한테는요. 만약에 제가 잘못되더라도 제가 또 그걸 또 계속 복용을 처음부터 해봤기 때문에 회원보다 실패하더라도 아 이건 암 환자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고요. 저는 지금 뭐 노래도 할 수 있고 개그도 할 수 있고 뭐 한 시간 동안 서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되니까요. 예,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 170만 암하는 분들한테 좀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요. 예, 희망을 그래도 걸어보는 거죠. 저도 승부를 걸어보는 겁니다. 김철민 씨가 펜벤다졸을 복용 후 호전되고 있는 몸 상태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꾸준히 전하면서 많은 암 환자들의 관심과 함께 네티즌들의 응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